안녕하세요. 대선의 입시책의 지인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중에는요, 솔직히 학비 걱정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부모님들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수의 그 미국 가정 부모님들은요, 높아져만 가는 학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미국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지만 놓치는 재정이 2.6 billion, 26억 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은요, 어떤 이유에서건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대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못 받거나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35% 정도가 FAFSA 제출을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는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서류 작성을 포기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주로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컴이 아주 작아야 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는 뭐 재정 지원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대학 입학에서 떨어진다라는 등등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인해서 겁먹고 포기하거나 또는 귀찮아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재정 지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는 과정이 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손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재정 보조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 보조 신청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서류인 FAFSA와 CSS 프로파일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와 더불어서요. 올해부터 FAFSA 신청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AFSA의 작성 및 제출은요, 대학 학자금 재정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이 FAFSA 지원서를 사용해서 재정 보조가 필요한 가정들에게 뭐 Pell Grant 또는 뭐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 Perkins Loan, Stafford Loan, Federal Work Study Job 등의 연방 지원금 또는 지원책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FAFSA가 연방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뭐 연방 차원에서의 지원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주정부 지원이나 대학 자체 지원에 있어서도 재정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그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대상자, 뭐 예를 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겠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SS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간혹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 CSS 프로파일은 최상위권 대학들을 포함한 약 400여 개의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 양식이 되겠습니다. CSS 멤버 대학들은요, 주로 사립대학들로요, 학교 재정 기반의 장학금이나 보조를 받기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족의 자산이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학으로부터 요구받게 됩니다. 무료인 FAFSA와는 달리요, CSS 프로파일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요구가 되고요. 첫 학교는 25불이고요. 그 이후 추가되는 학교마다 16불씩을 더 내셔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의 제출 마감 시기는요, FAFSA와 CSS 프로파일 모두 매년 10월 1일에 오픈이 되는데요. Technically, 뭐,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요. 가능하면 서둘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technical deadline인 6월 30일 이외에 반드시 고려하셔야만 하는 두 가지의 또 다른 마감일이 있는데요. 그중 첫째는, state deadline으로 사실 이 FAFSA는 연방기금만 조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테이트의 기금을 사용할 때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뭐 일리노이라든가 버먼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금 배분에 있어서도 first come first serve, 그러니까 선착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의 경우에는 FAFSA를 빨리 접수한 사람이 더 많은 기금을 얻을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착순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마다 다른 마감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마감일에 관한 링크는요,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그 대학 자체의 마감일인데요.
대학들도 자체 재정을 통해서 재정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재정 보조 제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대학이 자체로 설정한 마감일이 있습니다. 또한 특히 priority deadline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뭐 early 지원을 했다던가 또는 priority 지원을 한 경우에 일반 마감일보다 매우 일찍 재정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FAFSA와 CS 프로파일을 작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FAFSA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새로 바뀐 그 FAFSA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편하고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학부모님들께서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2년 전부터의 세금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 그러니까 2023년 가을 입학의 경우에 2021년 세금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IRS의 데이터 검색 툴을 사용하시면요,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FAFSA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IRS 툴을 이용할 경우에 이중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뭐 FAFSA 작성에 통상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SS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훨씬 복잡하고 깊게 물어보는 내용이 많아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복합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FAFSA나 CSS 프로파일에서 어떻게 재정보조 그 지급 기준의 금액 또는 자격 기준을 산정을 하는 걸까요? 일단 FAFSA에서는 세금 기록을 토대로 EFC, 그러니까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가족 분담금의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가족이 그들의 소득과 특정 자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적정 수준의 수업료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요, 뭐 은행 예금, 뭐 체킹 세이빙 다 포함해서죠. 그리고 상업용 건물이나 주거하고 있는 한 채의 집 이외의 세컨홈, 그리고 주식, 증권, 뮤추얼 펀드, 오이구 세이빙 어카운트,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 된 예금의 세이빙입니다. 이 자녀 이름으로 된 예금은요, 상당히 직접적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퇴연금 뭐 401k라든가 IRA라든가 펜션 그런 것들이나 또는 생명보험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 프리머리 하우스 등등은 자산으로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CSS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FAFSA에서 검토하는 모든 자료와 더불어서 현재 살고 있는 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프리머리 하우스죠. 에 집의 에쿼티, 그러니까 집 가치에서 은행 융자 금액을 뺀 금액이죠. 그 에쿼티와 그리고 은퇴연금 또는 가족 소유의 그 사업체, 뭐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체의 가치, 또 이혼 또는 별거 가정의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자산 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FAFSA가 이번부터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그 바뀐 FAFSA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에 의회는 재정보조 정책을 업데이트하면서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FAFSA 시스템의 변화를 주었는데요. 그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FAFSA 양식에 있어서 원래는 108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36개의 질문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은 더 이상 마약에 관련한 그 전과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세 번째는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예상 가족 분담금이라고 말하던 것이 SAI, Student Aid Index로 학생 재정 지원 지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 EFC가 SAI로 바뀌게 되면은요, 일부 가정의 경우에는 이 SAI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의 경우에 EFC가 그냥 뭐 제로 금액으로 나오는 게 끝이었는데요. SAI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가정의 수준을 좀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펠 그랜트의 수여 자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그 기준 자체가 연방 빈곤 그 수치와 맞물리게 되어서요. 현재 약 5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혼 또는 별거 가정의 경우에 현행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재정을 기반으로 EFC가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요, 부모 중더 많은 자산을 가진 부모를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재정보조 신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인 FAFSA와 CSS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아주 부자이시던 아니면 최저소득 수준이시던 FAFSA는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FAFSA 신청 자격이 없겠지만 일부 대학들은 유학생들에게 CSS 프로파일 등을 통해서 재정보조를 해주려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